구름 속으로 날아봐. 펄따. 구름 속으로 뛰어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머나먼 그곳 예, 해무가 아주 낮게 드리워서 태종산도 중리산도 다 감싸고 지금 저 간만동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어디매가 하늘이고 어디매가 바다고 어디매가 산인지 예, 지금 흘러가는 구름을 지금 정지를 한번 시켜볼게요. 흘러가는 구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딱 화면 전기를 화면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 구름이 흘러가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위의 그 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오, 댄스, 오, 댄스. 오, 댄, 댄. 댄, 댄, 댄. 댄, 댄. 댄, 댄, 댄. 바위에서 댄스 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멋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이샤, 어이샤, 이샤, 이샤. 어이샤, 이샤, 이샤, 이샤. 어이샤, 이샤, 이샤. 어이샤, 이샤, 이샤, 이샤. 어이샤, 이샤, 이샤. 저 바위에 올라가서 한번 또 찍어볼까요? 궁금하죠. 저번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오늘 한번 더 도전? 뭐까지 거 어렵나요?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바위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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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아이샤이샤 저 바위를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요쪽으로 해서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으이샤이샤 아, 저 바위를 가려면 아싸싸 일단 저를 건너가야 되니까 아싸 일단 가보입시다 아싸싸 아이샤이샤 요 바위로 올라가야 되겠쥬라잉 보자 저로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을게요 아이샤이샤 아이야야 아이야야야 아이야 아이야야야 아이야야야 아이야 아이야야야
포지션. 그렇지. 일단은 능선 쪽으로 바위 능선을 와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봤던 저쪽에서 봤던 파고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Watch your step. 데이 Watch your step. 날아라. 으이샹. 여러분 절대 바위에서 날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제 놀이터기 때문에, 매 다니는 놀이터기 때문에 뛰고 날고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흉내를 내서는 아니 되옵니다. 팥배 나무가, 팥배 나무와 이거 우리 뭐야 물풀의 나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저쪽에서 봤던, 저 위에서 봤던 요겁니다. 자, 일단은 저 위에를 여서 점프하라고요? 노우, 점프 불가능합니다. 착지 잘못했다면 밑으로 푹 떨어지니까 일단 그래도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어디로 가냐 하면 요 사이드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아이야 아리미씨.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으이샤이 나뭇잎이 가려가지고. 오카이 바리 오카이 이 바바리 아싸. 일단은 오르려면 밑으로 가야 해. 오든지 말든지 하겠지라잉. 그래, 어떻게 올라야.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올라왔었는데 그때 요리 올라왔었던가요? 네, 요리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측면을 요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이야,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요쪽 요 측면은 후면 측면으로 요렇게 올라가도 하는데 약간 쪼까 위험 부담이 있고요. 볼도 내서 요 크랙을 이용해서 사이드로 돌아가지고 산란문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홀드 부분이 희미하지만 홀드 부분이 있으니까 에싸. 일단 안전을 위해서 내가 거기 좀 기두르고 기둘기둘기둘 오빠 올라갈 때까지 그 기둘을. 으이샤. 으이야 올라왔습니다. 저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죠. 일단은 위에 올라섰습니다. 정상스 되겠습니다. 정상스 탑 오브 더 와그 라인. 그래서 우리 건너뛰면 착지가 불안해요. 예, 옆에 요거는 이쪽 부분으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볼더링으로. 자, 밑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난 떨어진지. 예, 요렇습니다. 밑에가 떨어지면 아주 최소한 보니까 9에서 10m 정도는 좋게 되겠습니다.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저 밑에까지. 자, 여기에서 바라보는 또 해무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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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요 바로 앞에 보이는 교정이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그리고 그 옆으로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게 광명고등학교. 요 옆이가 우리 부산항대교 또는 북항대교. 예. 그리고 그 뒤로 행경산. 그 다음에 황령산, 금년산이 다 보이고요. 우측으로 넘어가서 저 뒤에 장산. 장산 정상이 보이고요. 그 뒤로 예, 동그라만이 다름산도 지금 보입니다. 요쪽 철마산 서봉도 다 보이고요. 요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에 아주 저 멀리 예, 금정산도 보이고요. 오, 가면은 저쪽 바위를, 저 소나무 바위를, 내가 바위를 갔던 바위구나. 예, 제가 우리 봉래산에 있는 바위란 바위는 거진 다 올라 봤습니다. 궁금해서리 다 올라 봤습니다. 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지라니. 조심해서 요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 버립니다. 큰일 나. 요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일단은 조심해서리. 일단 여기 살라놓고, 아, 기둘기둘. 꼬워서 기둘기둘. 오예. 조심조심. 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비록. 지금. 보기보다는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스. 조심스. 조심스. 홀드. 홀드 부분, 일단은, 홀드가, 오케이. 여기 됐고. 크랙 쪽, 크랙에 바로 고정, 스탠스 고정. 고정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측, 사이드로 돌리고. 예. 여기까지. 일단은 또,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 봐봐요. 쪼까 있어 봐요. 철량이가 쪼까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리까리 합니다. 일단은 조심. 조심해서리. 끝도 대기. 안전하게. 으이씨. 네, 드디어 오케이 내려왔습니다. 예, 저기에서 요쪽으로는 낭떠러지고요. 예, 요 사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아까 왔던 측면길을, 측면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겠지라잉. 요쪽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아싸. 에휴, 저쪽으로 치고 가서 옆으로 돌아가 보기 심히. 아, 출근하려면 또 서둘러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출근해야지라. 아이샤. 아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나뭇가지에 눈 찔릴 뻔했어요. 일단 눈을 딱 스쳤는데 다행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뭇가지에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싸. 어디로 올라야 되나. 빨리 쪽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 가시넝쿨이 딱 맞고 있어가지고 썰나무니 쪽가가기가 그 시기하네요. 돌아 그러면 위에 청미래 넝쿨이 없는 쪽으로 가보더라고요.
노바이를 치고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붙잡을까잉? 어디로 가서 올라가 볼까잉?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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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일단은 밖에 나가서 탈출해서 한번 먹는 거 보고. 저쪽 바위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 바위를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이걸 한번 올라갔다가 가볼까요? 그만 바로 갈까요? 그래도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이런 거야. 홀드만 확실하면 껌이죠. 홀드만 확실하면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도 한 손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는 껌이겠지라잉. 그렇게 재밍을 해야 되는 재밍 장갑이 없지만 그래도 그래가 손을 내서 우리 페스트 재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샤. 예, 올라섰습니다. 뭐 어렵나요? 그래도 항시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지라잉.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로 돌아서 요 바위 옆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가봐. 원, 투, 후이샤! 다시, 으이! 자. 오, 비비추가. 여긴 완전 자연 비비추입니다. 비비비비비비추.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추. 윤전추 아닙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아니고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야, 아야야야야. 아, 아싸. 아싸. 수구리. 수구리당당. 정상부위로 도로 올라왔으며 손봉 우리 정상부위입니다. 오, 예, 아까 왔던 곳 다시 왔습니다. 어이야, 어이야. 뭐가 멋집니다. 아싸, 아까 왔던 것을 또 한번 보고 가야 되겠지라니. 타고 올라갔던 부분을.
점점점. 예, 아까 갔다 왔던 부분이 바로 저기, 이쪽이가 되겠습니다. 저기, 참 저기, 맛쪽이, 멸치, 꽁치, 삼치 쪽이 바로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 이쪽에서 우측은 이쪽에는 낭떠러지고요.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크랩 부분, 요 크랩 중간에 크랩, 요 바위요 크랩 부분에서 이용해서 그 바로 위로 타고 올라서 꼭대기에 올라서 뜬 겁니다. 오케이, now time to say goodbye. 자,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tomorrow morning.